베를린그라드 하드와이어 노틸러스에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박수호 팀 MB DRG 이에 맞서는 빨간색 코너에 몰린 조성주 온사이드 게이밍 마루 못 잡았어요. 박서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하게 9시로 네. 빼놨으니까 이건 정말 깜빡깜빡합니다. 의려선 기다리는 게 보통이긴 한데 좀 더 일찍 출발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무기공까지 지으면서 기갑병 압박까지 좀 생각해 주나요? 사실 이렇게 한방 푹 찌르고 난 다음에 해병 살려오면 충분히 그 연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늦게 뺀 것 같은데요. 찍었고 의료선이 나오게 되면 해병과 함께 육하염차 근데 형들이 이거 여기서 피는 건 조금 야 이거 낚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염차 손해가 좀 있고 초반 지금 엄청난 수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박수호 선수가 좀 낚아먹었습니다. 네. 있는 기회를 좀 의외로 쉽게 좀 가져왔고요. 네. 반대로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빠른 트리플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찌르기 자체가 좀 성공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 번의 실패입니다. 네. 그렇죠. 금패 벤치. 거기다 화염차를 이렇게까지 찍게 되면 메카닉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 박소호 선수가 좀 배불릴 수 있는 타이밍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죠. 공을 당할 위기는 당장 크진 않습니다. 위치까지 옮겨주고 있고 이번엔 박소호 선수가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뭔가 네. 신기한 거는 유행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변신 메카닉이에요. 그러면 변신 사이클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웬만한 메카닉이 나오고 있었지만 후에 이어지는 메카닉들이 줄을 잃었었는데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안 나온 만큼 상대방이 대처하는 것도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네. 후비행 회전 날개가 되고 난 이후부터 변신을 활용한 지금도 펠카스를 견제 한번 해줬기 때문에 자원량에서 조성주가 따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깔아주고 있는데 200 타이밍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9분 딱 될 때. 네. 경력 생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왕 자체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상대방의 체제도 배지 3개를 보게 되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 좀 더 반박차 빠르게 잡네요. 배주머니 3개 만들어주고 여왕까지 바로 대동하겠다. 거의 무너지거든요. 네. 전차가 없어서. 태워서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군주 하나 끊어주고 여왕이 못 내리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데 네. 박소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혈까지 편하게 해주고 있죠. 자 변혈까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트리플 네. 쪽이에요. 트리플 자, 들었습니다. 들어올리면 당연한데요. 문제는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박소호 선수는 더 세게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시군주까지 대동해서 왔기 때문에 당장의 감시군주 1.4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여왕 내려놓고 저 이 위치에서 아 이게 사이클론이 한 번 딱 싸워서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감시군주 수혈이 안 된 변수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감시군주 곧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그 전에 여왕 개체수를 줄여놓고 벤시 내기 타이밍에 밀 수 있느냐인데 아 그래도 아직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전차 확보 시간은 그래도 잘 벌었거든요. 이쯤 되면 적어도 고민해볼 만한데 네.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마지막 선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시군주 이제 왔고 사실 근데 여기서 소모전만 되더라도 이 모든 병력이 몰살당하는 선만 아니더라도 이미 트리플 지연시키면서 팔가스를 돌리고 있다 보니까 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전혀 없거든요. 자, 일꾼 숫자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요. 와우. 네, 일꾼을 던졌는데 한 번에 정리 못하면 네. 결국 저우가 성공했죠. 그렇죠. 선 5기에 네, 유닛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안 나오는 빌드에 대해서 박소호 선수가 의식을 하고 있었고 보고 난 이후에 대처마저도 깔끔한 승리로 이어지네요. 몰아치면서 지금 앞마당까지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클로 메카닉은 어쨌거나 정면으로 세게 들어오는 공격을 거의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흔들질 못하면 결국 이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정해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꾼은 44개 잡혔고 추가 건물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화염차가 완벽하게 굳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면역 계속 보내면서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둥지탑도 올라갑니다. 네, 지금 테란이 트리플을 열심히 돌리고 있어도 이 물량 쫓아갈까 말까인데 앞마당만으로도 부족하죠.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떨구면 전차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전차 소모해주면 지쟁! 1세트 대결! 박수호 선수 들어오는 화염차를 잡아내고는 이후에 타이밍 잡고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1대0!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요. 최근에 보여주긴 했어도 그렇죠. 이걸 이 위치에 대응하기가 수월하려면 단순하게 병영 완성 이후 정찰도 약간 늦은 편입니다. 완벽한 대처는 병영 절반쯤 준비됐을 때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네. 괜히 애매하게 찾으려고 하면 망해요. 자, 앞마당에서 맞겠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조성 선수 입장에선
진짜 맞고 난 이후에 운영이 너무 소홀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피신이 그만큼 난이도는 확 올라가죠. 바퀴 나오기 전에 일벌레 한 둘 정도 잡아주고 일 못하게 계속 견제해주면서 벙커 완성될 시간까지 벌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언덕에서 막는 게 좋아 보이고 그게 정석이죠. 네. 아래에서 막으려고 하는 건 벙커가 완성돼도 쉽지 않은데 이러지 말고 안 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나마 빠르게 들어온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뒤로 빠뜨리면 안 돼요. 정석이 안 돼요. 네, 저희 에어스 하는 것도 좀 안 됐고 지금 브리나케즈 사신이 일벌레 잡아주고 난 이거 돌아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개멸충 하나? 개멸충 하나? 하나 완성되기? 네, 어우. 자 그래도 아니, 근데 이게 했는데. 그래도 네. 변수는 사이클론이 하나 찍혔다라는 점이죠. 사이클론이 아예 찍히지 않았다면 이건 못 막는 건데 네. 사이클론 나오고 상대의 일벌레를 잡아준 만큼 조성주가 입구 쪽 뚫리면서 건설 로봇 지켜줄 수 있으면 지게 로봇 네. 자원으로 역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터졌어요. 이거 사이클론 나오면 충분히 막을만 하겠는데요. 네, 사이클론 이제 나옵니다. 네, 신일리타 컨트롤 필요하죠. 네, 여기서 지금까지 컨트롤 너무 잘했고 사이클론 나와서 목표를 고정. 목표 때리고 마무리가 조성주. 네, 일단 3개 이상 되지만 못하게 하면 비밀층 입장에서 힘이 네. 좀 빠지죠. 이게 2기면 데미지 무시하면서 저렇게 네, 막타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사령부가 앞마당에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고정으로 계속 그리고 하나씩. 네, 그리고 사령부가 있어서 적어도 급해요. 차라리 취소하고 처음부터 언덕에서 막는 거였으면 적어도 쿨하게 뭐 작전을 바꿨겠지만 사이클론 아 취소 조성주 사이클론 나오면서 상대의 개멸실 무너뜨리고 승리 따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3세트 경기입니다. 있겠다. 원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좀 경기가 소홀해지긴 할 텐데 가뜩이나 조성준 선수가 찌르기가 죽뜩인 걸 고려해봤을 때 조금 불쾌한 위치입니다. 네. 사실 지난 1세트에 보여줬었던 플레이 해병화 염차 찌르면서 사이클론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거 한 번 더 꺼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6시가 무난하거든요. 공격적인 위치입니다. 바퀴기물충을 할 것처럼 네. 이게 아마 조성준 선수 입장에서도 수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전순이 괜찮고 그냥 별로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6시 쪽에 가져가면 앞마당과 6시 사이에 있는 공간에다가 전순이 배치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견제가 되지만 3차까지 모았거든요. 게다가 네. 박소호 선수가 전순 자체를 배제한 움직임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선수가 머리를 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준비했기 때문에 반대로 박소 선수는 당연히 저걸 예상할 수가 없죠. 네. 전순 나온 거 여왕 이치복에도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자 이쪽으로 지금 전순. 오 근데 이 위치로 왔어. 동글님을 잡아먹으면 여왕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왕이 전순을 마킹할 때 화염차로 일벌레를 들고주면 속도가 훨씬 빠르죠. 네, 오. 지금 불린데 여기 가글이. 전순 할 거 다 했어요. 15 들어주고 이각을 봤어요. 예, 전선옥으로 제일 놀라운 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화염차 네. 많아요. 화염차 지금 들어가고 네. 있는데요. 힘이 많이 긁혀서 이제 더 이상 일본에 다치는 건 적의 입장에서 용납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조성주 입장에서는 트리플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전승도 지금 트리플 족족을 때리고 있는데 화염차로 시간만 벌면 되잖아요. 네. 그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선을 통해서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줬어요. 진짜 한 10cm만 접근하면 저그 앞마당 아니, 트리플까지 도착합니다. 네. 전선 2기 압박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건 지금 여왕체랑 싸워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든 일벌레 쪽으로 들어가서 네. 계속 불어도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네. 2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박소 선수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이득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좀 리스크 있는 선택을 했거든요. 대신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순에 대한 피해는 최대한 여왕으로 커버를 하고 네. 어떻게든 피해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왕의 위치를 트리플적으로 강제해놨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플러스로 군단 수축까지 봤어요. 네. 이게 군단 수축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턴을 박소호 선수가 길게 쓰면서 이득을 거둬줘야 되는데 전차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식충을 뿌렸을 때 상대 전차를 한 두세 개 정도 녹일 수 있다면 어? 네. 반응이요? 어, 근데 위치 좋은데요? 네, 반응이요. 다시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와. 당장에 여왕 베이스가 깨지진 않은 상태로 군단 수비가 등장하게 되면 테란 네. 입장에서도 조합이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오, 트리플 쪽 데미지 들어갑니다. 조성주 선수도 초반에 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무시한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박서 선수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군단 수비인 거 근데 이거 셋이 적게 근데 못 깨나요? 못 깨면 또 못 깨시면 되면 깨나요? 못 깨면 이거 못 깨나요? 못 깼어요. 이걸 깼어요. 완벽한 박서 선수의
신한수가 될 뻔했는데 버텼어요. 근데 네. 자존심 대결인가? 아니 이거 조성 선수 근데 다시 찍히는 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요. 자 식충들 거기다가 담즙. 이 세시 쪽은 근데 식충이 없으면 네. 식충이 없으면 전선으로 버틸만 하거든요. 네 여기서 전선 세기. 그래서 저그 입장에서 저 전순을 떨어뜨리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네. 지상 대 지상은 충분히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눌렀기 때문에 적에 돼 있는 상태로 쿨을 계속 돌릴 수. 오 그리고 이거 공성모드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차와 기갑병 끊어주면 자연스럽게 분수기계의 기회가 옵니다. 이제 서로 입장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전순이냐 분수기냐. 오 자주 쪽에 데미지 들어가요? 계속해서 전순 3기 4기로만 유지되다 보니까 분단 숙주로 이득을 거두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타락기로 전순을 잡아낼 수만 있으면 이후에 분단 숙주 추가하면서 7시 지역 라인 가져가고 운영을 박수하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박선수 입장에서 일줄만한 건 여왕으로 쫓아내고 쫓아낸 그 전술을 쫓아가서 타락기 잡는 겁니다. 네. 타락기를 보여주고 빼게 만드는 건 전술이 살아남아요. 태시도 깼고 지금 트리플 지역 쪽에도 바퀴 들어가서 가스 쪽에 일벌레 계속 때려주고 있고 건설로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잡아내는 하나 입니다. 네. 그리고 타격지대 있어요. 전순 끊어내면 타락기가 또 90개 분사 쓸만한 공간 창출되고요. 포탑 끼고 버텨야 되는데 와 전차 밀어붙이면서 이 전차 타락기가 공중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끌리고 있어요. 네. 이번 공격 정말 무서울 거예요. 제가 막아내야 되는데요. 글쎄요. 공중 잡으면 끝날 네. 수도 있습니다. 경력 양에서도 앞서나고 있는 박소 선수다 보니까요. 지금 위로 네. 가서 전순 무너뜨리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저도 돼요. 네. 그냥 받고 있어요. 전술 뒤로 빠지게 제재 박수호! 군수 꺼내들면서 확장 압박하고 난 이후에 타락기로 강대 끝내버렸습니다. 2대1! Today's matchup. Dark. Maru. Creative. DRG. Hero. Most competitive. One versus one game.